퇴근길에도 런던 시민 수백 명 모여들게 만드는 어제자 비리부는 사나이 손흥민. 런던 아이돌 손흥민이 런던 현지 거리 한복판에서 순식간에 수백 명의 팬을 모여들게 하는 인싸력을 뽐냈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허더즈필드전을 치르고 퇴근하는 손흥민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등장했다. 토트넘 호스퍼 소속 손흥민은 이날 영국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19분의 2018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허더즈필드전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다. 토트넘 구장 인근으로 보이는 거리에서 손흥민의 승용차를 에워싼 수많은 인파의 모습이 진 광경을 그려냈다. 이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손흥민의 응원과 나이스 원 써니, Let's have another one을 외쳤다. 카메라를 꺼내들고 도로를 점거해가면서까지 손흥민의 모습을 담으려 애쓰는 시민들의 모습도 보였다. 특히 몇몇 팬은 손흥민을 가까이 보기 위해 친구의 어깨에 목마를 탄 채 이리저리 움직였다. 이 같은 진풍경에 해당 영상을 찍던 현지 누리꾼은 웃으며 오마이갓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반응에 차에 타고 길을 지나던 손흥민은 특유의 밝은 미소를 보이며 지나가는 팬들에게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스포츠스타 손흥민의 인기와 영향력이 한국을 넘어 영국 수도 런던까지 널리 퍼졌음을 실감할 수 있는 광경이었다. 손흥민은 이날 허더즈필드전에서 후반 42분 교체 출전했다. 연이은 선발 출장으로 잠시 쉬어갈 만했으나 손흥민은 감각을 잃지 않고 등장 6분 만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현장 리액션 손흥민, 광고 본 현지 팬들 눈을 사로잡네. 이건 스포츠조선.com 기자 손흥민이 출연하는 광고가 해외에서도 화제다. 영국의 더선은 10일 온라인 판을 통해 손흥민의 아이스크림 광고를 소개했다. 이 매체는 댄싱 스포츠 스타 손흥민이라며 이 광고가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직접 나가봤다. 13일 토트넘과 허더스필드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경기가 열린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앞에서 현지 팬들을 만났다. 화제의 아이스크림 광고를 비롯해 여러 광고를 보여준 뒤 평가해달라고 했다. 아이스크림 광고가 역시 인기였다. 경기장 앞에서 만난 올리는 눈을 사로잡는 광고라고 했다. 그는 타이거 우즈가 나오는 면도기 광고는 봤지만 이렇게 춤을 추는 광고는 처음이다. 정말 눈을 사로잡았다고 평가했다. 한 여성은 시계 광고나 다른 광고들은 팬들이 손흥민에게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 광고는 전혀 다르다. 기대하지 못했던 다른 부분을 보여주었다. 좋은 광고라고 했다. 경기장 근처에서 만난 한 남성은 좋은 움직임과 댄스라고 웃었다. 그러면서도 사실 나는 광고 속모습에는 관심이 없다. 경기장 내 모습만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선수들이 놀려요.
영광타 댄싱 스타 손흥민 아이스크림 CF. 선수들이 놀리더라고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죠. 손흥민이 영국을 강타한 아이스크림 CF 인기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식음료업체 빙그레는 지난해 매출 100억 원대에 진입한 인기 아이스크림 슈퍼콘 광고에 슈퍼손 손흥민을 기용했다. 손흥민은 최근 릴리즈된 온라인 광고에서 오버사이즈 티셔츠에 베개 팬츠를 입은 채 아이스크림 콘을 양손에 들고 흔들며 슈퍼손, 슈퍼콘, 슈퍼슈퍼손, 손 이라는 후크송 라임에 맞춰 네 가지 댄스를 선보인다. 이 광고는 한국보다 영국 현지에서 더 뜨거운 화제몰이 중이다. 영국 대중일간 더선이 13일 댄싱스타 손흥민이라는 제하에 이 광고 클립을 상세히 소개했다. 손흥민이 아이스크림을 마르카스처럼 용, 희한한 광고를 찍었다고 소개했다. 더선은 손흥민은 현란한 핸드쉐이크로 유명한데 귀에 쏙 들어오는 비트에 맞춘 쉐이킹을 보여준다. 볼드한 오버사이즈 점퍼에 백위 청바지를 입었다고 묘사했다. 더선은 이 CF가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하면서 손흥민은 언제나 순수한 기쁨이다. 광고를 무한 반복 재생 중이다. 손흥민이 이런 댄싱 스킬과 미소를 보여주면서 아이스크림을 판다는데 어떻게 누라고 말할 수 있겠나 등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영국 매체 원풋볼은 손흥민의 요상한 아이스크림 광고라는 제하에 우리가 강남 스타일을 열망하게 될 줄 아무도 몰랐지만 그렇게 됐다는 한 줄로 중독성 넘치는 슈퍼콘, 슈퍼손 CF의 매력을 빗댔다. 손흥민은 14일 허더스필드전 후반 41분 교체 투입돼 불과 6분을 뛰면서 후반 추가 시간 모라메 해트트릭을 돕는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오픈 후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후 믹스드존 인터뷰에서도 장안의 화제 슈퍼콘, 슈퍼손 관련 질문이 빠지지 않았다. 손흥민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답했다. 창피하죠. 선수들이 놀리더라고요. 히스토리 메이커 손흥민, 모라에게 세구장 최초 해트트릭 선사. 히스토리 메이커 손흥민이 이번엔 팀 동료에게 세구장 역사를 선사했다. 손흥민은 13일 저녁 8시 30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2019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허더즈필드 타운과의 경기에 후반 41분 페르난도 요렌테와 교체돼 투입됐다. 이미 빅토르 와냐마와 루카스 모라의 연속골로 토트넘이 2-0으로 앞서 승부가 기운 상황. 하지만 토트넘은 손흥민이 들어가자 두 골을 더 추가했다. 후반 43분 모라가 추가골을 넣었고 추가 시간 3분이 더 주어지자 모라가 다시 쐐기골을 터뜨렸다. 특히 해트트릭을 결정짓는 모라의 마지막 골은 손흥민의 완벽한 패스 덕분이었다. 경기 종료 직전 중앙에서 공을 치고 빠르게 중앙을 돌파한 손흥민은 모라가 측면으로 돌아들어가자 지체 없이 패스로 연결,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제공했다. 손흥민은 지난 4일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리그 경기에서 첫 골을 터뜨려 3경기장 첫 골의 주인공이 됐다.
이어 10일 맨체스터 시티전에서도 역시 골을 터뜨려 세구장에서 치른 첫 챔피언스리그 경기 득점자가 됐다. 이 때문에 손흥민은 히스토리 메이커로 불렸다. 이날 벤치에서 시작한 손흥민은 결정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막판 요렌테 대신 투입된 손흥민은 후반 추가 시간까지 6분을 소화하면서 모라에게 해트트릭을 안겼다. 모라는 이제 세구장 첫 멀티골이자 해트트릭을 완성한 선수로 기억될 수 있게 됐다. 손흥민이 이제 모라의 기록까지 챙기며 진정한 히스토리 메이커로 자리 잡았다. 토트넘은 이날 리그 최약체 허더즈필드를 상대로 4-0으로 승리, 22승 1무 10패, 승점 67을 기록해 첼시를 밀어내고 3위로 다시 올라섰다. 리그 2연승, 맨체스터 시티와의 챔피언스 리그 포함 3연승 행진.